선생님 어릴 때 민간요법 같은 거 믿으셨나요? 예를 들면 벌침 쏘인 곳에 된장을 바르면 안 아프다? 나 실제 그런 적이 있어요. 재수할 때도 그 일주일 방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절에 들어갔어요. 절에. 조그만한 암자였어요. 조그만한 암자인데 첫날 딱 가자마자 도저히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 제가 있는 방에 선풍기가 있었나 없었나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선풍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문을 닫아놓으면 너무 덥고 문을 열면 거의 벌이 많아가지고 말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절 그 처마 밑에 말벌 집이 있었어요. 벌이 막 들어오니까 문도 못 열고 제가 다음날 바로 산을 뛰어내려가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받으셨거든요. 있어라. 그때 아침에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수건을 이렇게 탁 걸치는데 여기에 지나가던 말벌이 맞았는지 얘가 이제 여기로 팍 쏜 거예요. 아 뒤통수요? 네, 뒤통수. 아 뒤통수를요? 그래서 뭐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니까 밑에 말벌이 이제 내 손에 맞아가지고 밑에서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말벌한테 쏘였다고 하니까 된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싸주시더라고. 와 된장 내가 진짜 안 빠지더라고. 그 이후로 그래서 나으셨나요? 그닥 뭐 이런 민간 요법 있잖아요. 왜 술 이온 음료를 섞어 마시면은 아 빨리 취한다. 네 민간 요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전공 분야인 뼈 쪽의 루머들을 좀 찾아와 봤는데요. 일리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첫 번째로 거꾸리 운동기구 아시죠? 거꾸리 운동기구에서 매달려서 버티면은 키가 늘어난다. 거꾸리 하고 나서 제가 보면 일시적으로 바로 키가 커진 것처럼 다르게 측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키가 커져서 그런 게 아니고 쭉 스트레칭하고 나서 재는 거니까 우리 자세에 따라 가지고도 얼마든지 키가 1, 2cm 다르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박사님이 정의하시는 키는? 방금 이야기하면서 정의한 키는 그 사람의 골격의 길인 거죠. 골격의 길이. 나의 골격의 길이 이게 나의 골격의 길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키는 더 작아지는 거죠. 나의 골격의 길이를 온전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른 자세로. 두 번째인데 이제 어린애들이 잘 크라고 발목을 잡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탈탈 터는 애들 뼈는 좀 물렁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험한 것 같아요. 아 물렁하면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위험하다. 그렇죠. 이제 잡고 거꾸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애들은 뼈도 약하고 조직들도 약하고 좀 심하게 힘이 잘못 걸리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죠. 또 팔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애들. 팔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는 진짜 위험하죠. 애들이 팔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풀드 엘보라고 해가지고 5살 밑으로 요골두가 이렇게 약간 아탈구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동작은. 그럼 몇 세까지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5살 정도까지는 안 해요. 조직들이 조금 강해질 때까지. 꼭 5살이 넘는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 생긴다 이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이게 많이 생기는 나이대가 5살 밑에서 그 정도 나이대는 이게 더 약하다는 거죠. 이 무조직이. 그러면 그렇게 약한 상태에서 아탈구가 일어나면은 그 아이한테는 향후 어떤 애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별일 없어요. 그게 딱 되는 순간 애가 이제 자지러지게 울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오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제 사람근에 태워주다가 빠져버려가지고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은? 일단 병원 가야죠. 골절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골절이 없고 이거는 풀드해보다라고 의심이 되면 이렇게 구부리면 돼. 천천히 이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한번 쫙 구부린 다음에 내보내죠. 엄마한테 조금 있다가 과자 봉지나 이런 거 줘보라고. 애가 팔 안 쓰다가 과자 이렇게 앞에 어른거리면 이제 갑자기 팔을 이렇게 내밀거든. 그런 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밤마다 일정 시간 동안 팔다리를 잡아당기는 행위입니다. 아, 축축이 하는 거, 적당하게 하는 건 나쁘진 않는데 그게 키를 크게 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죠. 농구나 줄넘기나 점프를 툭툭 하는 거는 성장판한테 적절한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자극이 이제 성장판을 자극을 해서 성장을 촉진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 데이터는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 의사들이 특히 대학에 이제 오랫동안 있던 의사들이 머릿속에 약간 강박증처럼 있는 습관이 뭐냐면 그 에비던스라고 하죠. 증거,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와서 오자대가 있는데 이거를 관절염이 잘 생길까요? 하면 이때까지 논문 결과로는 어떻다, 어떻다. 그럼 밤마다 일정 시간 동안 팔다리 잡는 거는 그냥 스트레칭적으로는 좋다. 스트레치하는 정도의 의미로. 그리고 이 성장판 열림 자가진단법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손을 O 모양으로 만든 후에 손가락에 힘을 준 다음 최대한 뒤로 꺾는다? 팔목이 아프거나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성장판이 열린 증거래요. 이게 말도 안 되네. 박사님 알려주시는 자가진단법.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초경하는 시기도 사람들마다 워낙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초경한 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성장이 완료가 되죠. 초경하기 전에는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키가 크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가 초경할 때쯤 되면 이제 이미 급성장이 끝난 거거든. 이게 끝났다. 그 스타인이 여자에는 초경이에요. 이건 그냥 사담인데 이제 2차 성징 이야기가 나와서 몸에도 털이 나시기 시작하실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분이셨나요? 신체적인 변화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저는 사춘기가 늦게 왔습니다. 왜 늦게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좀 큰 편이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저보다 작았던 친구들이 다 커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다시 이렇게 내가 키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좀 늦게 오고 사춘기가 좀 늦게 온 거죠.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뭐 요 언제쯤이었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군대 가서 키가 컸다라고 진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15, 16이면 다 다쳐요. 남자가 20살 넘어서까지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 사실 비정상이거든요. 군대 가서 컸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똑바른 생활하고 바른 자세 하면서 숨은 키. 저희 형이 2, 3cm가 군대에서 컸다고. 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래서 루머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상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운동이나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자극을 하는 운동은 좋을 것이다. 키는 어느 정도 이제 타고나는 거예요. 실은 타고나는데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환경 못 먹어서 키 안 자라고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거의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보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작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작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너무 막 무슨 보조기를 쓰는 뭐 이런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 약을 먹으면 키가 큰다 해가지고 거기에 막 돈을 너무 아까워 그런 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밖에서 잘 뛰어노는 거 그게 최고예요. 딴 거보다.